오늘부터 이제 우리 저기 전자공학 1장을 이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발을 좀 하는데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주시면은 참 좋은 결과 있기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번 해보죠, 한번. 반도체 이론. 가장 시험 나올 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물질과 전자인데 모든 물질들은 분자로 되어 있고 분자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원자 핵은 또 양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죠. 양자와 중성자.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가 원자 핵인데 여기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죠. 전자.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원자 핵은 양성자, 양자, 또 중성자, 또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양자는 플러스로 구성되어 있고, 마이너스 전자,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다 아실 걸로 생각되고요. 봅시다. 원자 핵은 양자하고, 양성자라고 하기도 하고,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 번호. 예를 들면, 전자하고 양자의 수가 같다. 같다. 원자 번호는 양자 수나 전자 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수가 플러스 양자하고 마이너스 전자의 수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중성을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성자는 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1840배다. 그래요. 1840배. 한번 볼까요? 전자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계의 9승쿠롱의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전하를 가지고 있다. 전하. 그런데 양자. 이게 전자거든요. 전자. 양자는 얼마냐? 양자는 똑같습니다. 양자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성질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전자. 전자의 질량이 얼마냐면은 질량은 9.1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렇게 된다. 근데 양자하고, 여기 중성자. 중성자는 중성이에요. 중성자. 이거는 전자라고 써볼까요? 전자. 중성자는 여기 성질이 없이 아무것도 없어요. 중성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양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의 1840배예요. 9.1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곱해주면은, 이제 거기다 곱해주면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양자의 질량은 1.67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이에요. 킬로그램.
여기는 1.67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이다. 킬로그램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래 된다는 얘기야. 이곳에 1840배가 이래 된다는 얘기야. 1.67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7승이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시험에 보면 이렇게 이게 나와요, 또. 다음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그러면은 가장 무거운 거는 예를 들면은 원자만 여기 전자만 있을 때는 전자만 있을 때도 이거 또 양자, 중성자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 원자핵이란 얘기는 양자하고 플러스 중성자예요. 두 가지 한꺼번에 있을 때 하고 플러스 전자가 있을 때 가장 무겁다. 알겠죠? 시험에 이것도 나왔어요. 이것도. 이건 뭐냐? 이거는 무게. 무게가 가장 무거운 게 어떤 거냐? 원자 핵. 양자하고 중성자하고 거기다가 전자를 합친 게 가장 무겁더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걸 기억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전자 마이너스. 원자 핵의 둘레를 고속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소립자라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적은 전자일수록 에너지 적다. 가까울수록 여기 보면은 여기는 하나만 표시됐는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전자가 많을수록 많이 돼 있어요. 에너지가 클수록 멀리 떨어져서 회전한다는 얘기죠. 힘이 적은 것은 안에 돌고 힘이 큰 것은 밖에서 회전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 여기는 아까 보셨습니다. 전자의 전하. 전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자. 마이너스란 얘기야. 이거는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다. 마이너스란 얘기야.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 전자 질량 9.10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다. 아시겠죠? 그래도 이것까지도 꼭 해줘야 돼요. 양자 질량. 이거는 중성자 질량이다. 중성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고, 비전하, 전하의 비율, 전하하고 질량하고 비가 얼마냐? 질량분의 전하를 구해서 1.759 곱하기 10에 11승 쿨롱 퍼 킬로그램. 이렇게. 그걸 비전하라고 그래요. 비전하.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전자의 에너지란 얘기예요. 전자의 에너지. 무슨 에너지냐? 전자의 운동 에너지. 이건 W는 QV예요. Q는 전하. 이거는 전압. 전하에다가 전압을 걸었더니 운동하더란 얘기야. 단위가 뭐냐? 줄. 에너지란 얘기야. 에너지. 쿨롱. 전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전하가 뭐냐? 쉽게 말하면은, 가장 간단히 말하면은, 물체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마찰을 한다 합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죠? 책받침을 가지고 쭉 뛰면은 중성 상태였는데 전기를 띄어요. 전기를 띄는 것을 전하라고 그래요. 물체. 다른 말로 하면은 대전된 전기를 띄고 있는 대전체가 가지는 전기를 전하라고 한다.
단위는 뭘로 하냐? 단위는 쿨롱이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쿨롱. 쿨롱을 표시해. 쿨롱. 전하란 얘기야. Q. Q로 표시하고 쿨롱이라는 읽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 전자. 전자가 뭐냐면은 1.60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 9승 쿠롱의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이게. 여기다가, 여기 양쪽에다가 전압을 걸었어. 1V, 1V 해볼까요? 1V 했다. 그러면은 전압을 걸었으니까 당연히 이동을 하고 운동을 해, 운동. 그게 뭐냐? 그게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W. 단위를 뭐냐? 줄이다.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운동 에너지.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운영프로 나올 수 있고, 이거 시험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말로 풀어봐요. 뭐냐면은, 한 개의 전자, 한 개 전자에, 전자에 1V가 갈 때, 1V 전이차, 전이차를 갈 때 하는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 말이야. 운동 에너지. 가면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 이게 말로도 나오기도 하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떨 때는 여기가 10V로 걸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봅시다, 여기. 전자의 에너지 한 개의 전자가 1V의 전이차로 해서 갈 때 얻는 운동 에너지. 이것을 전자의 에너지라고 그래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 한다.